활기찬 메시지를 담은 컬렉션처럼 SS 너무 축 처지지 말고 활기차게 저와 함께 보내보아요. So really you ain't gonna hit me back yeah. Now it's all just you got me on blast damn. You're over it, I've been done. We're so toxic, can't get enough. Like 안녕하세요. 도화지 TV의 디자이너 도화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2021년 트렌드도 빠르게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사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조금 늦어졌네요. 그래도 이번 시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빠르게 살펴보고 올 2021년 SS도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코비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이 찾아왔고 빠르게 언택트 시대로 전환되었어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쇼핑 등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그러면서 패션계도 발 빠르게 이 흐름에 대처하여 패션위크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하는 등 장소 또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의미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컬렉션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으로 구찌는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하였죠. 언택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한 공간에서 함께 런웨이를 관람할 수는 없었지만 런웨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디자이너는 공간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담은 상황을 확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코비드로 지쳐 있었던 우리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많은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90년대 패션이에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7, 80년대의 복고품이 트렌드였다면 이번 시즌은 90년대 패션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컬러, 소재, 패턴, 실루엣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컬렉션을 쭉 살펴보고 이번 시즌에 꼭 갖고 있으면 좋을 10가지 아이템을 추려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컬러.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컬러죠. 컬러만으로도 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각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컬러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이번에도 팬톤에서 올해의 컬러를 발표하였죠. 뉴욕, 런던 컬렉션의 트렌드 컬러를 발표하고 그 중에서 대표 컬러를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두 가지 컬러를 올해의 컬러로 선정하였어요. 팬톤이 올해의 컬러로 두 가지 컬러를 선정한 것은 2016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예요. 바로 얼티밋 그레이와 일루미네이팅이에요. 그레이와 옐로우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컬러만으로도 훌륭하지만 두 컬러가 매치되었을 때 더욱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예요. 먼저 첫 번째, 일루미네이팅, 옐로우 컬러예요. 이 컬러는 밝은 날을 상징을 한다고 해요. 옐로우 컬러로 포인트를 준 악세사리나 잡화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옐로우 컬러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얼티밋 그레이. 그레이 컬러예요. 무채색의 컬러가 대표 컬러로 선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바탕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조용한 회복력과 항상성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컬러예요. 옐로우와 그레이의 컬러의 조화는 재설정, 갱신, 재창조 등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필요한 복원력, 낙관, 희망, 긍정을 말해주는 조합을 의미한다고 해요. 컬러에서도 긍정과 희망이 담겨 있죠. 그만큼 올해는 좋은 일이 가득한 한 해였으면 합니다. 클래식 컬러로 선정되었던 그레이 컬러가 대표 컬러로 선정이 된 만큼 올해는 자연의 색을 담은 내추럴한 컬러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 밖에도 오렌지, 핑크, 블루, 민트 등 밝고 생동감이 있는 컬러들이 뉴욕과 런던 트렌드 컬러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특히 메리골드, 즉 오렌지 컬러는 뉴욕과 런던 트렌드 컬러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된 컬러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재. 첫 번째, 시스루 아일렛, 피시넷, 메시망. 시스루 아일렛, 피시넷, 메시망 같은 속이 보이는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소재들을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멋진 스타일링을 할수 있답니다. 여성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하죠. 두 번째, 가죽. 계속해서 가죽 소재는 쭉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스포티한 가죽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죠. 세 번째, 니트. FW에만 니트를 입으라는 법은 없죠. 두께감이 얇은 소재의 니트들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솔리드, 패턴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네 번째, 코튼.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직코 패션이 많이 등장하였는데요. 그만큼 편안한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였어요. 코튼 소재의 셔츠나 티셔츠, 팬츠 등이 많이 보이네요. 다섯 번째, 시폰. 시폰 소재의 편안한 실루엣의 롱 원피스가 여전히 많이 등장했어요. 세 번째, 패턴. 첫 번째, 플라워. 지난 시즌에 어두운 패턴의 빈티지 플라워 패턴이 많이 등장했다면, 이번엔 SS에 맞게 화사하고 밝은 컬러의 플라워 패턴이 등장했어요. 화사하고 시원해 보이네요. 두 번째, 기하학. 기하학의 다양한 패턴들이 보여요. 화려하고 복잡한 문양의 패턴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는데요. 지쳐있는 코비드 시대에 사람들을 깨워주듯 생동감이 넘치는 패턴들도 많이 보이죠. 세 번째, 그래픽. 셔츠나 블라우스, 스웨트셔츠 등의 다양한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한층 더 스포티한 스타일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애슬레저 룩이 강세인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네온 로고도 등장했어요. 네 번째, 스트라이프. 지난 시즌까지 체크가 대세였는데, 이번에는 체크보다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많이 보여요. 스트라이프 패턴은 시원해 보이는 마린 룩의 대표 패턴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 폴카닷. 크고 작은 폴카닷 패턴이 다양하게 등장했어요. 이 패턴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실루엣. 첫 번째, 숄더. 파워 숄더가 계속해서 대세입니다. 이전보다는 좀더 오버사이즈의 파워 숄더 자켓들이 많이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어깨를 강조하는 퍼프 숄더도 계속되고 있어요. 두 번째, 길이. 지난 시즌에도 크롭탑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엔 정말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등장했어요. 스포티한 애슬레저 룩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셋업 수트 안에 크롭탑이나 브라탑을 입은 룩들도 많이 보이죠. 아직 안 입어보셨다면 크롭탑 장만하셔서 트렌디한 애슬레저 룩을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길이가 짧은 크롭탑이 보였다면 길이가 긴 셔츠나 니트도 등장했어요.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극과 극이네요. 또한 롱 길이의 편안한 실루엣의 원피스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세 번째, 오버사이즈. 오버사이즈 셔츠, 오버사이즈 팬츠 등 사이즈가 큰 핏들이 많이 보여요. 내추럴하게 차르르 떨어지는 오버사이즈 핏의 셋업 수트도 멋스럽게 보이네요. 네 번째, 넥라인. 작년에도 보였던 폴로카라가 컬렉션에 적극적으로 등장했어요. 언택트 시대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화상 대화가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그런 흐름에 맞춰서 패션도 변화하죠. 로고가 위로 올라온 것들이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 미니멀한 실루엣. 이전까지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맥시멀리즘이었다면, 이번엔 디테일이 없는 테일러링만으로 실루엣 자체가 멋스러운 미니멀한 스타일이 많이 보였어요. 미니멀한 실루엣에 컷아웃이 들어간 디자인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컷아웃 제품들이 등장했었는데, 컷아웃이야말로 SS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SS 시즌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즌에 주목하면 좋을 10가지 아이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버사이즈 셋업 수트. 오버사이즈의 루즈핏 셋업 수트로 편안하게 입어주세요. 재택근무가 많아진 시대에 너무 핏한 의상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고 편안한 핏의 수트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무심한 듯툭 걸친 듯한 스타일의 셋업 수트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루즈핏의 자켓과 와이드한 팬츠는 각각 따로따로 코디해서 입어줘도 좋겠죠? 그만큼 일석이조의 아이템이랍니다. 두 번째, 가죽 자켓. 올해 가죽 자켓을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스포티한 짧은 가죽 자켓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노락 스웨트셔츠. 집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 요즘이기 때문에 화려한 패션보다는 활동성이 좋은 애슬레저 룩과 같은 편안한 룩들이 많이 보였죠. 운동복이 아닌 일상 패션 아이템으로 아노락이 컬렉션에 많이 등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웨트셔츠 역시 다양하게 출시되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오버사이즈의 핏부터 크롭길이까지 등장하였는데요. 이렇게 스커트, 팬츠 등과 같이 다양하게 매치해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네 번째, 크롭탑. 하의는 와이드하게 입어주고 상의는 크롭탑 혹은 브라탑을 입은 컬렉션이 많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브라탑은 못 입어도 크롭탑 정도는 적용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오버사이즈 셔츠와 셔츠 드레스. 셔츠는 필수 아이템이기도 하죠. 베이직한 셔츠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번엔 오버사이즈 셔츠를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셔츠 원피스 역시 하나만으로도 멋지게 룩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컷아웃 니트. 미니멀한 실루엣으로 베이직해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컷아웃하여 시원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일곱 번째, 아일렛 메시망 피시넷 소재의 아이템. 구멍이 뚫려있는 소재의 아이템으로 레이어드하기에 좋고 여성스럽게 때로는 시크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에르메스의 룩처럼 베이직한 원피스를 입고 넷망을 레이어드해준 룩도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여덟 번째, 폴로 카라. 셔츠에 단추가 달린 카라로 다양한 컬러와 실루엣으로 등장했어요. 대표적으로 펜디, 미우미우 컬렉션을 참고해주세요. 아홉 번째, 롱 원피스. 플라워 패턴의 롱 원피스 가지고 계시면 올 SS 화사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한 실루엣의 롱 원피스는 실용적이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셀린느, 마이클 코어스 등 편안한 실루엣의 원피스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열 번째, 볼캡 버킷햇. 애슬러저럭이 많이 보인 만큼 90년대 패션을 대표하는 볼캡과 버킷햇이 다시 돌아왔어요. 특히나 셀린느 컬렉션에서 다양하게 등장하였죠. 셀린느의 룩을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가지 아이템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코비드가 길어지다 보니 패션계도 그에 맞춰서 변화한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에 맞게 편안한 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오버사이즈들이 많이 등장한 만큼 젠더리스 룩이 많은 브랜드에서 보여졌죠. 대표적으로 구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직한 미니멀한 디자인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베이스로 레이어드 할수 있는 아이템들이 등장을 했어요. 또이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믹스매치한 룩들을 컬렉션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이번 시즌 트렌드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또한 코비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가 우리 생활에 뗄수 없는 아이템이 되었죠. 패션 브랜드에서도 이를 반영을 해서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나를 표현하는 아이템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브랜드에서 희망과 활기찬 메시지를 담은 컬렉션처럼 SS 너무 축 처지지 말고 활기차게 저와 함께 보내보아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